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기타 버틀러입니다. 네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접시를 들고 있는 것 같이 이런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집사입니다. 집사. 아. 버틀러가 이제 집사라는 뜻인데 특히 이제 그런 데 있어요. 그 몰디브 같은 데 가면은 방마다 이제 그렇게 뭐 하나하나가 되게 독립된 그런 숙박시설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방마다 담당하는 집사가 저 몰라요. 아, 그렇죠. 뭐 있자 뭐 안 다른 듯이 물어보지 마. 그러게요. 있거든요. 라고 해줘. 그렇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버틀러 시스템이라고 해서 방마다 이제 한 명씩 그 담당자가 배정돼 있어갖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뭘 톡으로 물어보거나 뭐 이런 시스템을 그래요? 하는 곳들이 이제 종종 숙박업소에 이제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들어봤던 단어 버틀러가 이펙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신의 톤 집사가 되어드리겠다. 네네, 약간 네네, 이런 네네.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라고 하고 딱 보니까 딱 집사가 이거 들고 있는 딱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잘 지었네요. 이름 잘 지었어요. 듀얼 채널 기타 프리앰프 페달 이고요. 캐비넷 네. 시뮬레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오렌지 이펙터 기타 버틀러고요. 아까 뭐 사장님이랑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런 형태의 악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기어가. 왜냐면 뭐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컴팩트하게 이제 좀 줄여 나가면서 디지털화가도 많이 되기도 하고 해서 우리 뭐 쿼드 코텍스도 그렇고 하지만 자기의 세팅을 좀 이렇게 간소화해서 대신에 안에 그 디지털적으로 많은 정보를 기록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도 동시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그 유행이 되게 불편한 유행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이거를 뭐 앱에 들어가서 톤을 만들고 저장하고 세팅하고 누가 다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편해. 근데 내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나 조작하는 과정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나이 불문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컴팩트하면서도 디지털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아도 되는 이런 제품들에 대한 니즈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죠. 그게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반대로 이쪽도 같이 지금 니즈가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이 뭐 어마어마한 디지털 세계입니다만 항상 뭔가 그 유행에 못 따라가시거나 혹은 따라갈 뭐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 꼭 있단 말이죠. 아우 싫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의지가 없고 취향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겟팅 자체가 그쪽이에요. 보면 애초에 이 사진 자체가 이 집사가 들고 있는 이펙터를 들고 있는 사진으로 접시에다 담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타 버틀러는 신호체인의 포괄적이고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네, 정말 이 집사 마인드를 여기다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서 파워앰프와 스피커 캐빈의 조합, PA 시스템에 직접 연결해서 다 이런 세팅들을 다 이제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기타 버틀러로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스위처블 채널이라고 되어 있죠. 빈티지한 음색의 클린 채널, 그리고 이 제이페테로가 있는 더티 채널 이렇게 해서 디지털한 느낌을 없앤 클래식 오버드라이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티 채널 이렇게 보시면 역시 오렌지 앰프답게 가장 직관적인 형태로 상형 문자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딱 이런 거예요. 1번 프레젠스 톤의 펀치감을 더한다. 펀치 있죠. 펀치. 이건 누가 봐도 볼륨이죠. 볼륨 그죠? 1, 볼륨 2. 자, 볼륨 1, 2는 둘 다 더티 채널 볼륨인데 이쪽은 이제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으로 활성화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게 이 트래블 미들 베이스의 3밴드 EQ가 항상 이런 식으로 표기돼요. 그죠? 트래블 미들 베이스. 누가 봐도 알기 딱 쉽죠. 그죠? 그 보면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는 알아도 사람들이 가운 음자리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 음자리표는 굳이 안 써놨습니다. 네. 이게 미드를 올리면 중앙이 튀어나온다라는 뭐 느낌도 있고 말 그대로 미들 미들 가운데 가운데다 이런 느낌 위 아래 네. 위 아래 가운데 이렇게죠. 네. 네. 아 오늘 그거 안 했네. 마트 마트 정마트 그거 안 했네. 네 그리고 이건 이 찌그러지는 게 올라간다. 게인을 올리는 그죠. 거죠. 오버드라이브 진짜 오렌지 특유의 이제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클린 채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딱 3밴드 EQ에다가 게인 이렇게 있고요. 이 커넥션을 보면은 밸런스 아웃이
되어 있을 때는 이 XLR 출력에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버틀러에서 실행하고 직접 입력하면은 캐비넷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고 사운드 그대로 네. 밸런스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앰프에다 하실 때는 이 버틀러의 앰프 출력을 앰프의 프론트 엔드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FX 샌드리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인풋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죠? 사진까지. 네, 이게 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무게 1.3kg. 크기는 18cm, 7cm, 뭐 16cm 막 요 정도. 여러분 백팩이나 뭐 요거 뭐죠? 요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 뭐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뭘까요? 가방이요. 핸드백? 하여튼 여러분들의 가방 안에 아주 쇽 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관은 방금 전에 본 노브가 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손이랑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틸트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리프트, 밸런스 아웃, 앰프, FX 리턴, FX 샌드, 인풋 다 이쪽에서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우리가 캐비넷 시뮬레이터까지 켜서 이제 들어야 그쵸. 되겠죠. 직접 밸런스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모니터를 먼저 해봐야겠죠. 모니터 해보고 클린 채널, 뭐 또 D 채널 들어보면서 네,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레코딩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오늘 이 제품을 지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주섬주섬 주섬주섬 피크가 어디 갔나 역시 뽕이 흐르죠. 항상 피크는 피크 요정 있는 거죠. 피크는 도대체 어디 가는 걸까요? 찾았습니다. 그러네요. 프레젠스 프레젠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블루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레드가 되죠? 그죠? 여기서 트래블 미들 게인 최대한 하이게인을 뽑아보면 이런 느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볼륨량을 적당히 한 다음에 뭐 블루에서 이제 기본 백킹을 치다가 솔로 약간 이렇게 좋습니다. 클린은 클린 게인 좀 올려보고요. 오 좋네요. 클린 사운드 좋습니다. 오 클린 되게 깨끗한데? 클린이 되게 기분 좋은 클린이 나오네요. 미드로 올라가면 따뜻한 톤도 낼 수 있고요. 이렇게 쨍한 느낌도 주실 수 있고요. 좋습니다. 진짜 직관적이네요. 그냥 우리가 투채널 앰프 쓰듯이 그냥 그렇게 쓰시면 네. 돼요. 좋습니다. 기본도 들어봤고 이제 은총씨가 세팅해서 바로 레코딩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뭐 클린톤 잡아놓은 김에 너무 클린하면 좀 그러니까 예, 좀 올려주시고 네. 약간 그죠? 하이도 좀 강조해놓겠습니다. 받아보죠. 네, 클린톤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게인으로 가볼게요. 네 게인 크런치 정도로 네 8비트 백킹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더블링 갈게요. 뒤에 백킹 한번 가보죠. 네, 약간... 뒤에 백킹 개인량 좀 올려드릴까요? 네. 가볼게요. 반대쪽 더블링이요. 아이 좋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디지털 기기스럽지 않은 그죠? 진짜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는 사운드입니다. 뭐 세컨 라인 하나 받아보죠. 네. 요것도 조금 약하게 할게요.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 리드톤 넣어야겠죠? 네, 리드톤은 개인 최대한 땡겨볼게요. 네. 트랩을 좀 뺄까요? 약간 좀 예스러운 톤. 좋습니다.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정리해서 네. 들어볼게요. 네. 네,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죠? 아, 정말 딱 그 아날로그의 사운드. 예스롬. 예스롬. 그렇습니다. 오렌지 앰프의 그 어떤 따뜻한 존재감과 좀 꺼끌한 그런 그죠. 질감의 드라이브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또 영국에서 만든 거라서 뭐 그런 또 메리트도 있을 잉글랜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차피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클린이랑 게인을 다 따로 모니터 해봤기 때문에 트리거 모니터는 오늘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요즘 이렇게 한 50만원 전후에 나오는 이런 정도 크기의 이펙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죠. 모든 게 다 디지털 친화적인 악기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디지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대안을 찾으셔서 얼마든지 아날로그적인 우리가 예전에 좋아하던 앰프 사운드도 이런 형태로 찾아가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날로그 앰프 시뮬레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레오 리버브가 내장되어 있는 DSM and Humboldt Electronics Simplifier Mark2가 심플리파이어. 네. 뭔가를 좀 더 이렇게 또 심플하게 또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형과 봅니다. 가격대도 비슷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시간과 뭐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비교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또 하나의 그냥 아날로그를 그죠? 아날로그 장비를 소개해 드린다. 그런 느낌으로 2시간 연속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